네, 제가 애견 비용은 이런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실험을 보여드릴 예정인데,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냥 아, 강아지 턱을 이렇게 이렇게 모양을 내는구나. 뭐 화려한 뭐 저기 테크닉보다는 조금 정보를 많이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. 그래서 저희가 어마어마하게 잘 표현입니다. 그 상태에 얘가 닭도 이렇게 거들거들 이렇게 산도들고 이렇게 누워서 그냥 키워야 되거든요. 시험을 보려고 하다가 그런 일들 있고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체질이 있어요. 이게 더 긴 것이 있는 더 많은 이유가 있어요. 왜 이렇게 이용을 해야 되는지, 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지, 이런 권하고 제가 자르고자 하는 그런 기준이 있고 실제로 타고 자르고 다시 거의 가깝게 해가지고 어? 다시 또? 그러니까요. 또 마찬가지인데 얘네도 마찬가지로 사람처럼 배고만 있거든요.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엉덩이 쪽이 되니까 얘가 엉덩이 얘를 이 움직임이 이렇게 모두 다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아닙니다. 그냥 가리지 않는 것들은 그냥 시원시원하게 그냥 근데 아무도 없네. 아니, 크게 보여주세요. 지금 어색하시죠? 그죠? 그래서 이렇게 해서 태어나시는 분이랑 저희랑 해놓으셔서 괜찮은데,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, 거의 대부분 있어요.